안녕하세요. 오늘은 여기 동인동에 나왔어요. 뒤쪽에 아파트가 엑소디움 아파트이고요. 평수는 약 640세대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쪽 건물 서쪽으로 보면 동인힐스테이트 이제 막 입주를 하는 곳과 신축을 하고 있는 현장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 여기가 동인동 찜갈비 골목 바로 뒤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이 동네에 매매 가격이 8억이에요. 8억. 8억이고 수익은 한 4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뭐 가성비적으로 건물을 한번 가지고 가셔도 좋은 매물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나왔고요. 일단 여기 제가 서 있는 곳에서 바로 뒤에 보이는 저기 코너 건물인데요. 현장으로 가보시죠. 오늘 건물 이제 코너 건물인데요. 여기 보면 동쪽에 6m 도로, 그리고 이 북쪽에도 6m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을 보면 이게 5층 건물이에요. 이때 당시에 5층으로 지은 다가구주택 없을 텐데 정말 멋지게 잘 지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지금 지은 지가 한 23년 정도 된 구축 건물이거든요. 내부 손볼거나 그리고 원룸 방에 뭐 필요한 옵션 등은 교체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건물 내부 들어가면서 하나하나씩 보시죠. 건물 주차장은 지금 차량 되어져 있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대 주차되어져 있는데 뭐 빡빡하게 되면 한 8대 정도는 주차가 가능할 것 같고요. 내부 한번 들어가 보시죠. 주차장은 이렇게 말끔하게 칠도 다 되어 있습니다. 주인분이 그래도 구축이지만 세월의 흐름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또 관리를 하신 모습이 보이고요. 하나하나씩 올라가 보시죠. 건물 보시면 이 복도도 칠이 다 되어 있고요. 건물 여기 사실 뭐 일반 주인분들이 이런 샤시 등은 전체로 교체하기는 쉽지가 않죠. 예전에 오래된 샤시 벅벅할 줄 알았는데 열리기는 잘 열리네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본 건물 2층입니다. 여기 2층인데요. 여기는 원룸이 두 개, 투룸 두 개, 총 네 가구 들어가 있습니다. 2층부터 3층, 4층까지 동일한 가구 구성으로 되어 있고, 지금 3층에 원룸 하나 비어져 있다는데 그거 한번 보시죠. 야, 바닥은 장판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은 들어가 볼게요. 야, 보면 예전에 이런 오래된 옵션등 이런 거는 교체가 필요할 것 같고요. 야, 그리고 불 켜는 게 보통 이 입구 쪽에 있는데 방 중간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진짜 오래된 집인 것 같다. 그래도 조명은 LED로 바꿔두셨네요. 오래된 원룸인 것 같고요. 세탁기랑 같이 되어 있는데 이 점이 조금 아쉽죠. 근데 그만큼 임대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저렴한 임대료 찾으시는 분들은 이 정도는 충분히 감안을 하십니다. 보일러는 교체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화장실도 예전에 오래된 화장실이죠. 그리고 여기는 붙박이장. 야, 붙박이장 사이즈는 좋습니다. 붙박이장까지 어찌 보면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가스레인지, 장까지 풀옵션으로 된 원룸 구조이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손을 한번 보시고 리모델링을 통해서 오히려 더 좋은 수익이 나올 법한 건물이 될 것 같아요. 나가서 옥상 한번 올라가 보시죠. 여기 4층인데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와서 느껴지는 거는 일단 전체 뭐 칠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깨끗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겉은 이렇게 번지르해도 속은 조금 노후화됐지만 그래도 이렇게 주인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데 여기는 손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 제리의 5층인데요. 5층은 주인 세대가 있는 구조입니다. 5층은 홍보상은 근린생활시설로 이렇게 허가가 나 있는 상태이고요. 주인 세대에도 세입자가 상당히 오래 거주를 하셨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관리는 여기 있는 주인 세대 세입자가 건물을 직접 이렇게 또 관리를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래서인지 월세도 상당히 싸게 거주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옥상 한번 나가볼게요. 아이고, 집 많다. 아, 주인은 이렇게 옥상을 이렇게 다 덮어두셨네. 이걸 해놓으면 아무래도 바닥 방수는 안 해도 되니까 누수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장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안쪽까지 옥상을 다 덮어놨습니다. 자, 이야, 이 물탱크 진짜 오랜만에 보는데 옛날에는 이 물탱크를
필수적으로 해야지 건물에 물이 공급이 됐죠. 근데 지금은 이거는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하고 바로 직수를 연결하기 때문에 뭐 수압이라든지 그런 걱정은 하지 않고 직수 공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는 옥상 공간은 이렇게 천장을 덮어놔서 앞으로 방수나 그런 부분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네요. 다시 1층 내려왔는데요. 아무래도 5층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조금 계단 오르기가 좀 더 벅차긴 하네요. 오늘 건물 제가 주인 세대가 월세 저렴하게 있다고 했죠. 이 근데 그래도 주인 세대이다 보니까 이 건물에서는 월세 가장 비싸게 계십니다. 근데 주인 세대가 500에 35만원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도대체 어떤 집인지 주인 세대도 참 궁금하긴 하네요. 일단은 여기 시내권의 수요자들도 이쪽으로 많이 임차인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신천대로 그리고 칠성시장에도 가까이 있습니다. 그 인근에 다니는 직장인 분들, 뭐 차량 이동이 필요한 직장인 분들이 오늘 건물의 수요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즘 다른 건물들 봐도 수익이 안 나오는 건물들 참 많지 않습니까? 오늘 건물은 매매 가격 8억에 그리고 금리가 높아서 대출 이율이 많이 비싸지 않습니까? 대출 없이 그 순수익만 거의 한 400만 원 가까이 398만 원 나오는 건물입니다. 영상 내역은 마지막에 띄워놓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역 보시고 가실게요. 감사합니다.